네, 전남 노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5일부터 6일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 폭우로 인해서 막대한 농축 도단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도속간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가 2차 추경안에 이번 전남 지역 재해에 대한 피해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해결문을 제가 낭독하고 이어서 윤재갑 의원이 추가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의원님들의 다른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전남 남해안 등 폭우 피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7월 5일과 6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을 비롯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 이틀간의 집중폭우로 입은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 해남 광양 장흥에서 총 3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재민도 264세대 972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560채가 침수하고 4채는 전파됐으며 5채는 방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 마량일대 31개의 전복 양식장 어간은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 주변 저용구나로 인해 전복이 100% 폐사하여 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복 어간은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남 안구신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농축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전남지역은 이번 폭우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경지 24,994헥타르가 침수되어 매몰, 낙과 피해를 입었고 433곳의 축산농가도 가축회사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강진 등 5개 군에 걸쳐 총 108개 어가 또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제방과 저수지, 배수시설 같은 농업 기반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더디 진행되어 이번 피해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게다가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이 유실되는 등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는 수마가 합치고한 상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해 8월에도 역대급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10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77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1,898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으며 농경지 6,823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올해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농축수산의 기반이 붕괴 직전에 놓인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복구 지원으로 고통을 겪는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피해 지역 농축 어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피해 지역의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추경 예산 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이계호, 김성남, 서삼석, 신정은, 김원희, 김회재, 서동영, 소병철, 주최는 윤재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 광양 곡산 고래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방금 김승남 노당 위원장님과 윤재갑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순천도 5일과 6일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순천은 작년에 이미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로 토사유출 및 사면유출이 55건, 농경지 침수 10건 등 총 90건의 피해와 1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남 시군에 폭염주의가 발효됐고 오늘은 순천에 폭염경보까지 발효되어서 복구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남 의원들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에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 지역을 비롯한 순천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